여기 보니까 송지 저수지에서 런던이 얼마, 뭐 파리가 뭐만공 87. 얼마 킬로미터, 베를린, 모스크바, 뭐 이르쿠츠크, 뭐 블라디보스티, 뭐 이렇게 세계 유명한 각 도시가 송지호에서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송지호 역인가 봐요. 예, 북고성, 남고성, 예. 열차 신호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옛 동해 북고선 철도 요충지 고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여기서 열차가 쭉 와가지고 저기 블라드보스틱도 가고 뭐 런던도 가고 다갈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끊겨 버렸네요. 예, 아쉽게도. 예, 옛 동해 북부선 철도 요충지 고성. 아, 그러네요.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 이제 송지효 철교 교각이 있었네요. 철교 교각. 현재 위치가 여기죠. 예, 이 부분인가 봐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돼야지. 아, 여기 동해 북부선 송지호 철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요. 철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가 강원도의 남북 양양에서 원산을 오갈 때 쓰여졌던 길이라고 하네요. 다리뼈만 남아 끊어진 철도의 아픔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일제가 좌우한 수탈을 목적으로 1937년 개통한 동해 북부선은 한국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끊어지면서 운행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남북을 잇고 대륙으로 뻗어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의 꿈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 동해 북부선 연결에 합의함으로써 그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송지호에 놓인 철길의 아픈 흔적을 보듬어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상징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20년 10월 24일 고성 군수. 예, 고성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성을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티, 이르쿠츠크, 러시아, 그다음 몽골,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런던, 리스본까지 가는 거네요. 피스, 평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신터가 있죠. 이게 아마 다리가 옛날에 그 고성 철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저수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여기가 1950년대 때 열차가 다녔던 곳이라고 하네요. 교각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교각이 남은 교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다리 밑에 쪽에 교각이 있었던 건지. 예,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하고 이렇게 바다 쪽하고 저기 만나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기수역. 5% 좀 저기 소금의 농도가 5% 이하면 이제 민물이라고 하죠. 30%를 이제 해수면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1950년대 때 다녔던 교각이 있네요. 철도 교각이 있습니다. 네, 저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감회가 새롭네요. 저게 1950년대 때 열차가 다녔던 그 교각이라고 합니다. 송지호 철교. 여기다 여기서 푸푸해 가지고 원산까지 갔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다리인데, 아,
여기서 송지호 저수지 둘레 영상을 마감을 하고 그만 이제 또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감사합니다. 왠지 6.25 전쟁 때 있었던 철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다리가 오른쪽, 오른쪽에 다리 보이죠? 자, 다리가 왠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다리 보이잖아요. 이 다리가 북천 철교라고 되어 있는 옛 동부 동해 북부선 철도 역전지 네. 북천 철교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동해 북부선 철도 요충지 고성 예, 현위치 북천 예, 북천 철교 예, 여기 보면 현재 위치 여기고 통일 전망대 여기인데 뭐 반 왔어요. 예. 간성역, 다음에 거진역, 현내역, 재진역, 추구역, 고성역, 삼일포역, 외근강역, 예, 장전역, 남해역 이런 식으로 가네요. 여기 지금 현재 예, 북천 철교 한번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철길이 보여가지고 북천하고 그다음에 마산 해안교, 북천 철교, 해파랑길 48코스, 예, 평화의 누리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옛날에 철교가 다녔다고 하는 거라 보니까 또 참 의미가 깊어요. 북천. 네, 북천이 있고 남천이 있고 그런가 봐요. 네. 아, 철교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네, 이 기찻길을 따라서 가면 네, 북한을 갔었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는 예, 예, 참 오래된 철교 다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군 시절 때 보고 나서 간만에 다시 보네요. 예, 북천 철교 예, 간성역 아무도 없고 조용하네요. 또 중간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오늘은 2017년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철교 다리가 이렇게 있죠. 아 정말 빨리 철도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철도가 생기면 이거 다 철거하려나? 철거하고 그 위에 철길을 만들려나? 알 수가 없네요. 시간이 급해가지고 얼른 다는 못 돌아보고 한번 또 다시 가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고성에 계시는 고성 군민들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해변도 아주 잘 돼 있고 이렇게 개천도 참 기수역 지역에 개천도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옛날 고풍스러운 이런 철도 모습도 보실 수 있고 해서 또 북쪽에 가서 전망대에서 보면 북한의 모습도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